건강마을 홍암동 이야기. 여러분 안녕. 힐링쉼터 건강마을을 마을 비전으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홍암동을 소개할게. 약 500년 전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풍암동은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시남이라 불리던 마을과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운리마을이 1991년 택지 개발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 마을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서구 복화 커뮤니티 센터, 염주 체육관, 생활 체육공원, 서구 국민 체육센터, 어린이 생태 학습관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과 녹지 공간이 잘 갖춰진 도심 속 살기 좋은 웰빙 타운이야. 특히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으로 힐링 산책 코스를 내어주는 금강산과 풍암호수는 풍암동의 자랑이지. 역사의 충신으로 기록되고 있는 회지의 박광옥 선생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벽진서원도 꼭 들러봐. 임진왜란 때 선생은 개인재산을 내어 의병과 군량미를 모아 훈련시켰고 권율장군을 도와 행주대첩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으며 고경명, 김천일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지. 후학을 양성하고 향약을 시행했던 그의 애민정신을 통해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대표적 조선 선비였어. 풍암동에는 옛날부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250년 수령의 당산나무가 있어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선 뒤에도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매년 지내는데 주민들의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민자치의 주관으로 시남 근린공원에서 2년마다 10월에 열리는 풍암골 단풍축제는 노래 경연과 솜씨자랑 등이 펼쳐지며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같이 즐기는 마을 대표 축제야. 주민이 중심이 돼 스스로 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 풍암동 주민자치활동과 노력들은 2007년 전국 살기 좋은 동네 전국 2위, 2020년 좋은 이웃 밝은 동네 부문 으뜸상 수상, 2020년에서 2022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3년 연속 수상에 선정되며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이 되었어. 한쪽 주차제를 시행해 마을 인근 상가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했어.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만들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지. 마을 이야기가 담긴 금당산 병풍벽화도 조성부터 관리까지 풍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그린 그림과 사진 등을 전시해 친근감 더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꾸민 거야. 사람 내음 나는 늘 따순 우리 동네 수호천사들이 모여있는 풍암동 보장협의체는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 귀 기울여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 돕는 우리 동네 마을 단위 민관 협력 조직체 모임으로 2014년 12월에 출범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 풍암동을 더 의미 있는 늘 따순 마을로 만들어보자는 풍드레를 중심으로 차 없는 도로, 인권 문화재 등 다양한 마을 자체 행사를 주민들 스스로 진행하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14개 네트워크 단체들이 협력하여 전환 마을 풍암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 센터 및 학습장을 개소하고 우리 주변 일상의 작은 것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힐링쉼터 건강마을 풍암이라는 마을 비전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을, 즐길 거리가 있는 마을, 골목상권 살리는 마을이 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풍암동의 내일을 모두가 응원해줘.